청주의 한 대기업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의 신차 구매 대금을 갖고 돌연 사라졌습니다. 피해자만 수십여 명,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금액만 3억 원이 넘습니다. 박원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대기업 자동차 판매점입니다. 이곳에서 15년 넘게 일을 하던 영업사원 김모 씨가 최근 고객들의 신차 대금을 갖고 잠적했습니다. 믿었었던 거죠. 신뢰를 갖고서 본인이 저한테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래이래 해서 총 금액이 얼마니 입금할 금액이 얼마니 입금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김 씨는 신차 구매 대금을 5%에서 많게는 20%까지 할인해 준다는 조건으로 구매자들을 현혹해 왔습니다. 김 씨는 차량 금액이 5천만 원이면 10%가 할인된 4,500만 원에 주겠다며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도록 했습니다. 그 다음 신차가 출고될 때 구매자의 카드로 정상가 5천만 원을 결제시키고 김 씨는 현금 5천만 원을 고객들에게 그대로 다시 입금해줬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차를 팔아오다가 최근 선입금으로 받은 현금 수억 원을 갖고 달아났습니다.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금액만 3억 8백만 원에 이릅니다. 해당 판매점은 이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. 화요일인가 수요일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결과 나올 거예요. 피해자들은 경찰에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횡령과 배임으로 죗값을 치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CJB 뉴스 박원입니다.